동빈이 형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하고 군대 생활 잘하고 다음에 휴가 나오면 꼭 나와서 또 한잔이네. 한잔합시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KT 롤스터에 탑을 맡고 있는 스물송경호입니다. 일단 오늘 DRX전에 이제 투신 선수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게 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은 선수들이 되게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여러 선수가 이제 서포터를 준비했었고요. 뭐 사실 다들 잘 못하니까 그래도 최선을 찾자라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로스트 등록도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생각엔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. 네. 일단 강팀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DRX보다는 혁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제 저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인터뷰를 봤는데 그게 좀더 의식이 되더라고요. 근데 또 마침 제가 서포터로 나갈 이제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도 나보단 혁규가 좀더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편하게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모든 면에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요. 그리고 하람이가 되게 저를 잘 리드해줘서 좀 그래도 1인분은 하지 않았나,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좀 제가 서포터다 보니까 좀 기존의 서포터들도 다를 수 있지만 뭔가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좀 제가 잘하는 챔피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오카이를 고르게 됐는데 사실 뭐 대회 때 이제 거의 처음 써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마오카이를 연습을 많이 안 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좋아서 네 하는 동안 좀 손이 풀렸던 것 같아요. 네, 당연히 있었고요. 또 이제 종이 아픈 동안 제가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비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되게,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전하게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라, 그 바텀 상황에서 리신이 올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렉사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플레이가 잘안 돼서 좀 초반에 사고가 났던 것 같고, 2세트 조합은 저희가 바텀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서 바텀에서 사고가 안 났어야 좀 게임이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. 아쉽기도 했지만 또 이제 소환 선수나 유칼 선수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. 그래서 두 선수가 활약한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두 선수가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조합적으로는 저희가 좀더 완성도 있고 좋다고 판단했고 플레이적으로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네,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? 모르겠어요. 아예 콜 장전이 무슨 뜻이지? 코어 장전에 뭐 일단 좀 저는 알코올, 그술 쪽에 대한 이미지를 좀 벗고 싶거든요. 그거 말고 좀더 다른 거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의 합을 맞추자. 뭐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. 오늘 경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되게 시작하기 전이나 전날, 어제도 되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저희를 좀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좀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너무 좋더라고요.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되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, 천천히 준비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샌드박스 전에 이제 그 투신 선수가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탑으로 나가든 서포트로 나가든 최선을 다해서 네,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동빈이 형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하고 군대 생활 잘하고 다음에 휴가 나오면 꼭 나와서 또 한잔이네. 한잔합시다. 화이팅!